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인데요. 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수년 전부터 뭐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죠?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어지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대단한 휴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산타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전일 마이너스 2.91%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2.21% 하락,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2.90% 하락, 그리고 독일은 뭐 플러스 0.21%로 찔끔 그냥 수도판 정도고요. 이거 맞습니까? 24일 거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볼게요. 거래를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은 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 마이너스 2.47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니케이는 마이너스 5.05% 하락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하다? 여기 빠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채팅방에 제가 날려드렸는데 뭐 펀드멘탈이 끝내주고 우리나라 성장성이 엄청나고 대단한 지금 주도주군의 업종이 있습니까?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딱 붙들어놓고 지금 그대로 냅두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연초에 박살난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억지로 붙들어놨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암만 억지로 붙들어놔도 미국과 일본, 중국이 그렇게 요동치는데 이거 여기서 딱 붙들어놓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되게 이상합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7% 하락. 외국인 2,567계약으로 매도 하고 있고요. 자, 거기 비하면 또 옵션은 그죠? 풋옵션 주지도 않아요. 보이십니까? 풋옵션이 예를 들면 선물이 마이너스 1.17% 빠졌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대로예요. 그대로. 거의 2.88이 뭐 올라간 겁니까? 근데 빠지는 거 10% 막 20% 30% 빠지죠.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어지럽게 꺼놨던 지지 장선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당장은 이것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로 딱 올릴게요. 이 정도로. 자, 한눈에 봐도 하락 추세예요. 자, 밑으로 추가 하락해서 1981 여기 저점 깨면 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낙폭 심해지는 하락 온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불안합니다. 1800까지도 길게 보면 밀릴 수 있어요. 1800까지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만 딱 꺼놓을게요. 딴 거 지금 현재 별로 필요가 없어요. 대략 여기 보면 2000에서 200포인트 아닙니까? 200포인트 하면 2180이 한 여기 정도죠. 그죠? 자, 하락의 목표치도 어느 정도 놓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 그죠? 이렇게 딱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 잡으면, 그죠? 거기 잡으면 어느 정도 놓습니다. 놓네요. 방금 딱 해보니까. 여기 정도 딱 깨진 여기 시점부터 하면. 그래서 뭐 안 빠져서 좋긴 한데 이게 억지스러운 게 있다고 느끼시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막 달라들고 그러죠. 나중에 박살나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시향 방송은 또 어저께도 했으니까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업종 대표주는 핵심 종목만 체크했고 잘 못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목적은 라이딩이가 아침에 매매해서 플러스 났다고 자랑을 하길래 자랑은 아니고 농담이고요. 이거 합니까 맙니까? 그죠? 서가 있는 거, 아, 여기 움직이네, 그죠? 아무래도 뭐 시장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이건 선물이긴 지수 선물이긴 한데 어쨌든 이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의치 않으면 안 하고요. 그죠? 찔끔찔끔 움직이지.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야. 본장이 뭐, 그지?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점심 먹는 분위기인 것 같네. 나머지 장은 전부 다 선물도 거의 휴장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종목이나 아니면 평소에, 기법이나 이론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그럼, 그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핵심 관심 종목군들은 다 설명을 좀 했었고요. 여기도 뭐 하긴 했는데, 그죠? 한번 훑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자 좀처럼 반등 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으나, 그죠? 외국인들 제법 많이 매도했고요. 여기 보십시오. 비중 훅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에 비하면 외국인들 좀 받쳐주는 모습 맞아요. 말 잘못했습니다. 기관이 받쳐주는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 하락 추세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현재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죠? IT 전기전자가 별로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LG전자도 다시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별로고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지금 현재 조금 별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IT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그에 비하면 SDI 관심 있다 그랬고요. 여기 딱 들어가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관심권에 이제 다시 넣고 여기에 지지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건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SDI는 관심 있습니다. 당분간은 22만 5천원, 23만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지만 21만 4천원권에서 지지만 잘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평선들 다 내려오고 이제 완전 정배열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관심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IT 전기전자 중에서는 SDI가 괜찮아 보인다. 외국인도 뭐 최근에 며칠 빼고는 관심 좀 있었어요. 기관은 요새 사들이고 있고요. 관심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립니다. 여기 잘 보시면 된다. 자, 삼성전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심 있습니다.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1만 2천원권 정도. 자, 기관에 관심이 있어. 이거는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강세 업종은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전전이 정도에는 뭐 접근도 가능한 정도의 모습이죠.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다시 상승폭 전고점 인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20만 7천원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19만 1천원 그렇게 접근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대한항공. 여기 우리 원시아씨 돌파하려고 할 때 이거 어떻습니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가능하다.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릅니다. 위로. 이런 걸 자꾸 머릿속에 눈으로 익혀놓으십시오. 뭐 같다고요? 좀 전에 그죠?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그 다음 재반등 가능하다. 노릴 수 있다. 차트를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느껴진다. 비슷한 게 자꾸 보인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 초기에 따라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눌림목 주면 그때 접근하면 단기 고점 부위까지는 접근 가능하고 여기 갔을 때 강하게 뚫어버리면 추가 상승 가능한데 밀린다 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옆으로 조정받는다면 이평선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매수 가능한 그런 포인트들 온다. 그런 거 잘 익혀놓으십시오. 자, 조선주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쳐졌어요. 수도발자리 수도했는데 가도 이제 여기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조선주를 약간 차익 실현한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지금 해외시장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비중을 자기들도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자, 조선주에서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아직 완전 끝난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죠? 자, 현대중공업은 당분간 좀 주가 지지부진 할 수 있다. 13만원권까지는 뭐 반등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밑으로 깨지면 곤란하다. 12만원권 깨지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도 요새 좀 시원찮아요. 현대미포 꼭다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물려요. 외국인 관심 있습니다. 다음에 많이 눌려주면 이제 조선주는 현대미포로 관심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한 5천원권까지 확 밀리면 그죠? 반등 넘어가 노려보겠다. 뭐처럼? NC소프트처럼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기 딱 눌려주면 병이 45만원권 정도 눌려주면 접근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쫄아서 못 샀다 그랬죠? 여러분들 메모 잘 해놨다가 지지저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팍 빠지니까 깨질 것 같죠? 이 돌파된 고점을 저항을 뛰어넘으면 여기에 지지대거든요.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지지대입니다.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현대중공업 여기 뭐 강하게 팍 빠지는 것 같으니까 좀 쫄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등은 한 번 나온다고요. 반등은. 왜? 주도주 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앞에 거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NC소프트보다는 주가의 힘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지저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요즘에는 길게 못 끌고 가요. 장중에 그냥 끝내는 데이트레이딩 정도로 끝내든지 아니면 쉬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자, 주식이 지금 이제 완전 재미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레버리지는 뭐 상승이니까 그죠? 주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버스 하락에 대한 베팅하는 거 내지는 ELW 그죠? ELW의 풋을 한번 생각해볼까. 아니면 옵션 리얼 옵션으로 풋을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것은 약간 파생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온다면 몰라도 분명히 어디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손절 안 하고 하면 그냥 꽝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 상당히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그건 확실해요. 옵션을 공부를 좀 해놓으십시오. 옵션을 좀 공부해 놓으시고, ETF 쪽으로도 이제 조금 할 생각이 있어요. 저의 스트레스는 엄청 더 커지겠지만요. 자, 그래서 조선주는 현대미포 쪽으로 지금은 아니고 좀 눌려준다면 여기 5만 한 5천원권까지 팍 밀려준다면 한번 관심 가지겠다. 여기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펀드멘탈이 조금 문제 있다 보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뭐 접근할 수도 있다 했던 부위에서 반등은 합니다. 그게 뭐 많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당장 접근하려면 삼성중공업 정도가 괜찮긴 한데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보고만 계십시오. 여기 위에는 있어요, 그죠? 건설주는 밑으로 처집니다. 일단 주가가 추세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건설주 위험합니다. 현재 추세 무너졌어. 이렇게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 GS 건설도 전일 종가 매매했던 분 별로였다 했는데 밑으로 처졌어요. 건설주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대림산업은 워낙 위에 꼭대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처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지지권에 오긴 왔으나 패스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패스. 왜? 기관 외국인이 핵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하라니까 이것은 지지권에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분명히 딴 거는 살만한 자리다 그랬는데 이것은 패스라 그랬어. 왜? 기관 외국인 이거 딱 보고 스트레이트 좀 빠졌는데 하고 요걸 딱 보고 패스하라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어요. 패스하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도 별로고요. LGU 플러스 고점부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도 저기 위에서 그냥 박스권이라는 것은 양호하다 할수 있죠. 그러나 접근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건설, 그 다음에 통신, 조선 요 정도 순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동차가 빠졌거든요. 자동차가 가장 강합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통신 이 정도의 순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SK텔레콤 뭐 약간 손실 구간까지 반등 나오긴 나왔는데 한 번만 딱 치고 가면 전고점까지도 갈수 있는데 시장 상황이 참 용이치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관은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는 종목. 통신주가 잘안 빠져요. 아직도 고점부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 별로다 말씀드렸고 별로 관심 없어요. 현대자철은 뭐 60일까지 돌파하긴 했으나 여기 딱 일단 지지하긴 하죠. 그래도 위에 이평선들 많이 저항했기 때문에 아직 관심 없어요. 고려아연 지지권에서 반등 급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별로기 때문에 이것을 전고점을 45만 5천원, 46만원대를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리면 왔다갔다 하면서 밑으로 처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심권에만 두셔라.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습니다. OCI도 추세는 괜찮아요. 하나케미칼도 관심 있습니다. 기관 막 싸요. 자, 대박나자님 반갑습니다. 자, 창의도 인버스하고 내가 라이딩이한테도 숙제를 존내줬는데 나는 안 해봤거든. 모르는 건 모른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옵션처럼 선물이 똑같이 등락폭 왔다갔다 해서 제로인데 등락폭은 제로인데 ETF도 마이너스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좀더 연구해 보세요. 같이.
시간 가치 좀 까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세부사항을 좀 보고 좀 알려줘, 나중에 한번. 아까 라이딩가 얘기했다시피 선물 그 자리인데, 왔다 갔다 그 자리인데, 인버스가 마이너스로 까졌다든지, 풋옵션도 그렇거든. 왔다 갔다 해버리면 까지거든. 자, LG화학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도 강세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임러 A라고 그럽니까? AG라 그럽니까? 그 그룹이 벤츠 만드는 회사인데, 몇십조 규모로 전기차 들어간 배터리 수주 계획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수주라면 말이 좀 정확하지 않네.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걸리고 있는데, 이평선들 밑에 4개 깔아놓고 위에 240일 하나 위에 저항 있고 밑에 받쳐놨기 때문에 35만원권 정도면 잘 지지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여기 36만 4천원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로 열리느냐, 중요 기로에 있어요. 자, 조정도 쭉 받았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쭉 받았고요. 이제 돌파하고 새롭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확실하게 하느냐, 그 기로에 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심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정도의 지지권을 형성하고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와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하던 추세 돌파하고 나면 스트레이트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전에 위치한 저항권들의 저항을 좀 받으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대를 꺼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파한다면 37만원 저항. 가볍게 눌리고 이평선들 다 정배열로 돌아내고 왔다 갔다 38만 4천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급이 괜찮아요. LG화학 위쪽으로 올립니다. LG화학 괜찮아. 기관 외국인 동이 관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다가 주가의 지금 현재 위치, 추세,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 이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순위를 막 정하면 되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은 관심 없습니다. SOL도 관심 없고요. 정유주들은 유가 하락하면 재미없어요. KB금융도 관심 없어요. 은행이 뭐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은행주. 기업은행이 규모는 뭐 다른 은행보다 작아도 항상 보면 조금 이렇게 돌았을 때잘 돌아서요. 기업은행이 은행주 중에서 최고 괜찮아요, 현재. 관심 없습니다. 삼성증권도 관심 없고요. 삼성증권은 그 이전에 유령 주식 매매 건 때문에 엄청난 낙폭이 있어서 그런지 좀 반등은 하네요. 관심 없어요. 키움증권 안 좋고요. 한국금융지주 안 좋고요. 삼성화재 단기 박스권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거 그죠? 27만원과 29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교적 그 부분이 박스권 어느 정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지될 정도의 박스권 확실합니다. 그러면 27만 5천 정도 여기 눌려주면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기에는 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TV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 박스권 박스권 상단까지 결국 왔습니다. 외국인 관심 좀 있네요. 삼성생명 관심 없습니다.
자, 네이버. 자, 여기 위에 60일까지 올라탄 건 좋았는데, 레이첼이 매수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장대봉 보고 매도했답니다. 칼손절. 그럼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가서, 13만 원권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고, 자, 여기 밑에 지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밑으로 시장 상황 때문에 처져버리면 또 약세권으로 접어듭니다. 기관에 관심은 있어요. 카카오, 별로입니다. 확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처져요, 이제. 별로입니다. NC소프트도 말씀드렸고요. 45만원대 관심 있고, 기관이 계속 관심 있습니다. 넷마블은 저항권이고 관심 없어요. 하려면 NC소프트 해야 됩니다. LG생활건강 밑으로 확 쳐졌어요. 별로입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모레퍼스픽 전일 정도에는 이제 차익 실현했었어야 됩니다. 원샷 지금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5일 깨지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다 청산하고 밑으로 이제 처질 수 있어요. 처질 때 18만 6천원 잘 지켜내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딱 처지면서 20일과 60일에 지지권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직장인 20일 기법 정도 쓸수 있어요. 20일 깨지면 던져야 되죠. 그리고 뭐 단기 22만 5천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과연 시장 약세로 돌아서는데 강하게 갈수 있을까?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신세계 안 좋아요. 호텔신라 안 좋고요. 이마트도 안 좋습니다. 한전 강한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데 더 기다려야 된다. 3만원권까지 혹시 퉁 하고 떨어지면 리바운드 나온 거 먹으러 들어갈 수 있다. 32,000원 정도까지. 자, KTNG는 뭐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기관에 관심은 있어요. 농심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뚜기 전일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농심보다는 별로입니다. 자, 오리온이 세개 중에는 가장 현재 괜찮습니다. 오뚜기가 최고 별로예요. 세게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뭐 챙겨봤기 때문에 크게 챙길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닥터케인 바이오메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눌려주면, 21만원 정도권까지 눌려주면, 바이오메드는 괜찮다. 기관에 싹쓸이 들고 있어요. 이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딱 있죠. 그죠? 엔터테인먼트는 YG 엔터테인먼트. 따라가면 곤란해요. 여기 괜찮다 그랬어. 살수 있는 자리. 그러한 지지 저항권들 살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제 밑으로 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현재 가장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하게 돌파 이후에 120일의 저항, 85,000원권의 저항받고 있는데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켜낸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77,000원권 정도.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강하게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밀리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120일에서 71,000원권에서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64,000원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마찬가지로 곤란하다. 종근당도 괜찮다 그랬고요. 여기서 살 만한 위치는 여기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위로 갑니다. 자,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다 별로입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앞에 다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하면 괜히 중복만 됩니다. 자, 남북 경협도 앞전 방송에서 잠깐 체크해 봤는데 남북 경협이 대형 건설주 빼고는 모양이 다 그래도 그만그만해요. 현대로템도 모양 괜찮고요. 현대엘리베이는 여기서 돌파할 때 같이 갈 수도 있는 모양이었고요. 현대엘리베이 기관에 관심 있어. 부산산업은 멀었고요.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두산파켓은 안 좋습니다. 유진기업도 아직 멀었고요. 좋은 사람도 안 좋고 대아티아인 위에 올라탄 순간 이건 모양 괜찮아졌고요.
에코마이스트도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강하게 돌파 시도.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주들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신라젠. 신라젠 77,000원. 자, 신라젠이 여기인까지에서는 여기 인근에서는 비교적 괜찮다 그랬어요. 비교적. 다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9만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줘야만 그때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를 잘안 깰려 하고 있다. 강하게 돌파 이후에 그래도 여기에 단기 박스권 중에서 상단 위에서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했는데, 이거 딱 되는 순간, 아, 추세가 확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깼어요. 그래, 71,000원이죠. 자, 만약에 여기 위로 강하게 73,000원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8만원, 여기 위에 다 저항권입니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하면 여기 위에가 다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위에가. 그 위에 뿐입니까? 이거 전부 저항이거든요. 대박, 나자님. 이해되시죠? 여기 위에가 전부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주가, 반등 시도를 강하게, 여기처럼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오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밑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63,000원권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면 8만원권 이상을 당장 강하게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니까, 본인 매수가가 77,000원이니까 지금 한8% 정도 이렇게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강하게 돌파 나오면 적절하게 끊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도 별로 안 좋으니까요. 전일에 사실은 좀 끊었었어야 돼요. 비중 축소를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가 깨지는 순간 주가는 어그러진다는 거, 추세가 어그러진다는 거, 박스권 하단이 깨진다는 거는 밑으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일 못 던졌다면 월요일 아침에 지금 하락 출발도 예상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월요일이 아니죠. 내일 26일날, 어떻게 될지 좀잘 지켜봐야 돼요. 저는 반등 시도 나오면 8만원권 이상 위로, 8만원과 8만 2천원 사이는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니까,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밑으로 추가 하락에도 비중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이오에서 강한 추세를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오메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 돌파했거든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엄청난 낙폭을 보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여기를 딱 받쳐놓고 있는데, 이거 진짜 아니다. 딱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거 진짜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베이시스도 이게 지금 백워 대신 너무 심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만 잔뜩 들어오고요. 현재 시장의 특징이 기관이 계속 현물을 사고 있어. 계속, 그죠? 기관이 계속 현물 사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뭐 던지는 기조인데 심하게 패대기는 안 치고 있어요. 자기들도 펀드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다? 윈도 드레싱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바치고 있어. 참, 그래서 이것이, 아, 연초에, 아,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아,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현재. 저렇게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제가 추측해보건대, 윈도 드레싱 정도 아니면 크게 이유 없다, 전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6일, 27일, 28일, 3일 남았지 않습니까? 거래일이. 3일만 적당히 버텨내고, 그 이후로 이제 시장 논리대로 돌아간다면, 안 빠졌던 거 있죠? 안 빠졌던 거. 이렇게 두들 맞을 때안 빠졌던 거 있죠? 일본도 5% 아닙니까? 5%, 마이너스 5% 아까. 그죠? 야, 오늘 지금 하고 있네. 그죠? 중국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하고 일본은 크리스마스 때 해요. 마이너스 2.4고, 그죠? 마이너스 5에 가까워요. 야. 근데 이거 이 모양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요? 야, 노입니다, 노. 노예요. 비교적 그렇지.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서양 쪽의 문화인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도 비교적 불교 성향이 좀 강하죠. 크리스마스를 안 한다 그러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크게, 시장 상황이 별로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지 않고요. 닥터케이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 아시아 시장 할것 없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비교적 잘 지켜준다는 것은 바람직하긴 하나, 그것이 나중에 올 후폭풍이 더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인데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도 같이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혹시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으로 닥터케이크, 자부심 가지고 하는 방송입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SNS 좀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같이 보자. 검증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같이 보자고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있는 슈퍼챗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나올 때 열중시라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